네, 그럼 이번에 홍대로 가보겠습니다. 헬로윈을 즐기려는 인파가 이태원 대신 홍대로 몰리는 거 아니냐 우려가 나왔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다솜 기자, 지금 홍대 상황 어떻습니까? 네, 홍대는 저녁이 되면서 시민들로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이태원과는 조금 달리 헬로윈 장식을 걸어놓은 식당이나 가게도 보이고요. 코스프레 의상을 입고 나온 시민들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10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태 홍대 거리엔 약 8만 명가량의 인파가 몰렸는데 앞서 보신 이태원이나 강남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이 때문에 각별히 안전에 신경 쓰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오전 이곳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예, 올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른바 풍선 효과라고 해서 이태원이 일주기여서 시민들이 젊은이들이 그쪽보다는 아마도 이쪽을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현장에서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까? 네, 주말인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여 마포구청과 경찰, 소방이 모인 합동순찰대도 매우 바빠졌습니다. 가장 주력한 부분, 바로 보행로 확보라고 하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보행로가 제일 안전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행이 지장이 되는 그런 적치물들을 전부 다 이번에 치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순찰대는 길거리에 있는 공기 주입식 광고판과 버려진 공유 킥보드 등 장애물을 치웠고요. 식당의 노상 테이블과 불법 주정차 등 차량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순찰대가 중점관리 지역으로 설정한 곳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합동순찰대는 클럽이 모여있는 클럽거리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자정이 넘어 한산해진 다른 곳과는 달리 클럽거리엔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늘도 인파가 몰릴 경우 반드시 질서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대거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재난응급의료체계, 즉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발동되지 않아 사고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있었죠.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저희가 확인해보니 매뉴얼을 바꾸겠다라고 했지만 그대로였고 인력과 예산을 충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인파가 제대로 통제되지 않아 구급차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구급차 현장에서 빨리빨리 빠져나가야 환자를 이송시킬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분류해 병원으로 보내는 과정도 엉망이었습니다. 소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가장 먼저 이송하는 거고 환자 분류를 잘못한 거고 우선순위를 잘못 택한 거죠. 현장 지휘자인 보건소장은 뒤늦게 도착해 허둥댔습니다. 이러는 사이 159명이 희생됐습니다. 재난의료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빗발쳤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응급대응 매뉴얼을 바꾼다고 약속했습니다. 매뉴얼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대규모 사상자의 응급 대응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이번에 판명이 났으니까 빨리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참사 1년이 지난 지금 매뉴얼은 그대로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관할 보건소장이 응급 환자 분류와 이송 등 현장 지휘를 맡는 부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부 권한을 재난의료지원팀, 즉 DMAT에 위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또 어디까지가 일부인지 현장에선 또다시 혼선이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확정된 건 없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인력을 9명 늘릴 계획이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사실은 그날의 일에 대한 정확한 어떤 평가나 어떤 반성 같은 것이 과연 있었는가.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만 있을 뿐 대책은 겉돌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난사해 18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총기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18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용의자가 현지 시간 27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행 현장 인근 숲에서입니다.
도주한 지 사흘 만입니다. So at 7:45 this evening is when Mr. Card was located. So I can't confirm that. It's an apparent self-inflicted gunshot wound. 경찰은 용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노트를 찾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카드의 차량이 발견된 강에 잠수부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당국은 범행 현장 일대에 내려졌던 자택 대피령을 철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희생자 18명의 신원도 모두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10대부터 70대 노인으로 가장 어린 피해자 14살 소년은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It's Aaron Leftable, and it was something they did fairly regularly, and just happened to be that night.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사망한 시점과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18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